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슬리 플래너를 꾸밀 때 되게 유용하게 썼던 어플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어플이 유료여서 조금 부담이신 분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위클리 혹은 데일리만 썼었기 때문에 올인원을 쓰니까 먼슬리에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사진으로 한번 채워보자 해가지고 요렇게 채워봤거든요. 근데 모양이 되게 다양하니까 좀 지루하지도 않고 예쁜 것 같아서 이 어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름은 오브제라는 어플이에요. 옆에다가 띄워볼게요. 굿노트를 왼쪽으로 밀고 OBJET라는 이 어플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투명 배경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왼쪽 상단에 이 네모칸을 누르면 배경 색상을 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이 투명한 걸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모형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별 표시 같은 거, 반짝이 표시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쫙다 보이잖아요. 사진들이 보이고, 하나 골라볼게요. 요 사진을 골랐고, 좌우로 슬라이드를 해서 모양을 골라주시는 거거든요. 요 약간 동글동글한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진 사이즈나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장하기. 그러면 앨범에 저장이 됐죠. 요거를 꾹 눌러서 바로 굿노트에 가져오면 배경이 투명색으로 지정이 잘 되고 사이즈도 적당하게 돼가지고 요렇게 놓으면 이쁘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요 사진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 그러면 바로 저장이 됐고 꾹 눌러서 가져오시면 후다다닥 먼슬리가 채워지죠? 그래서 이 어플이 유료지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이게 싫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굿노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먼저 불러온 상태에서 한번더 터치하면 자르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리핸드 툴로 모양을 내서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하고 되게 직관적인 방식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했던 그런 오브제 어플에 모양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쓰기도 되게 좋아요.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 놓으시는 거죠. 다른 이미지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근데 굿노트에서는 이 손떨림이 너무 직접적으로 잘 보여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이죠? 어차피 작게 붙이는 거면은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키노트를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또 옆에다가 해놓고 키노트를 불러올게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얘는 삭제. 일단 사진을 하나 불러올게요.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 도형 있죠? 여기를 눌러서 원하시는 약간 모양이 있는지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모양 중에 쓸만한 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약간 기호 같은 딱딱한 이미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없지만 뭐 기본에 있는 것, 요거는 많이 아시죠?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이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한 손가락으로 얘를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면 지금 멀티 셀렉이 된 거예요. 다중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도형으로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죠. 이 메뉴를 누르시면 제가 만든 이 동그란 라운드 코너 사각형 안에 사진 모양을 넣어서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사이즈를 조절하시고, 요거는 이미 이제 키노트로 많이 다이어리 뭐 만드신다거나 스티커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자, 요런 식으로 완료를 해서 다시 한번 터치하고 복사하기, 굿노트로 와서 붙여넣기. 그러면은 모양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노트 내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마스크를 씌워서 얘로 가져오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다른 모양도 갖고 와 볼게요. 이번에는 음식 카테고리에 있는 요 식빵 모양을 해볼까요? 식빵 모양을 조금 좀 키웠고요. 그다음에 다시 사진. 사진을 하나 불러올게요. 요거를 불러왔고요. 아까처럼 하나 이미지 선택하면서 다른 것도 선택. 그다음에 도형으로 마스크. 사진을 이동시켜 주시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완료. 다시 선택해서 복사하기. 그리고 붙여넣기. 그러면은 이렇게 귀여운 식빵 이미지에 사진이 완성이 됐어요. 키노트로 하면 단점이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갖고 올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대신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이런 조금 말랑말랑한 모양은 굿노트에서 잘라서 하셔도 되고, 조금 모양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은 키노트에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프로크리에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프로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또 옆으로 밀어 제끼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가지고 옆에다 두고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46 사진, 좀 작은 사이즈를 열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사진을 불러올 거예요. 요거 연장 표시 눌러가지고 추가, 그다음에 잘라낼 사진을 불러오세요. 이렇게 사진을 추가를 했고요. 사이즈는 알아서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일단 쉬운 거 지우개로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복제를 하고 아래 거는 껐고요. 위에 선택하시고 지우개는 편하신 걸로 선택하세요. 저는 모노라인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살짝만 해보셔도 이렇게 이미지가 지워진 게 보이시죠? 배경 색상을 꺼줄게요. 그다음에 요거를 모양을 맞춰서 일단 요렇게 해준 다음에 나머지 여기 바깥에 부분을 지워주는 거죠. 지금 배경이 사라져가지고 투명 배경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꾹 눌러가지고 여기로 가져오면 똑같이 가져와지거든요. 투명 배경으로 이 겉에 쓰잘데기 없는 공간은 잘라줄게요. 투명한 공간이 크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모아두니까 제가 어떤 거를 오브제 어플을 썼는지, 키노트 어플을 썼는지, 그다음에 굿노트에서 했는지 뭐 티가 안 나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방금 지우개로 지운 거는 삭제를 하고 사진 레이어를 켰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모양을 하나 그려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좀 잘 보이게 빨강색으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여기다가 내가 자를 모양, 아까 도형 마스크 했던 것처럼 그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색을 채우고 이런 부분 조금 매끄럽게 잡아주고, 모양을 조금 바꾸고 싶다 하면 화살표 모양 눌러가지고 뒤틀기, 이 뒤틀기로 부드럽게 이렇게 하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 레이어 2번을 사진 레이어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1번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그러면 이 모양 안에 사진이 들어간 거거든요. 똑같죠, 도형 마스크 한 거랑.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사진을 이동하거나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 사진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사이즈를 균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뭔가 모양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레이어 2번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해서 이 자체에서 지우개로 지워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레이어를 씌워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하면은 일단 사진 자체는 계속 보존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우개로 지워서 하는 거면은 계속 사진을 여러 장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실행 취소를 하거나 그런 조금 단순 반복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씌워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웠는데 다시 또 채우고 싶다 하면 브러쉬 선택해서 레이어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너무 오버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짠! 지금 이 빨간 부분이 늘어났잖아요. 이 마스크 씌우는 그 공간을 제가 색을 넣었다가 지웠다가 하는 방식으로 사진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만 이거의 또 단점이라면 이 상태의 모양을 아까처럼 레이어를 꾹 눌러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세 손가락 쓸어 내리면 복사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 복사하기, 여기 와가지고 붙여넣기. 그러면 똑같이 또 배경 쓸데없는 거를 잘라줘야 되죠. 이렇게 잘라서 완료 하시면 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슬리를 꾸미기에 좋고 조금 특이하게 사진을 자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브제라는 어플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그 어플을 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